내외 기민들께서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입장하실 때 민주당 추미애 김용록 이동진 순으로 연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저를 따라 연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오셨어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정력과 능력이 탁월하고 청렴하신 민선 7기 이동진 군수 후보 개소수 진행을 맡게 된 김옥정 인사 올립니다. 토요일 바쁘신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개소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좁은 관계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동진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당원 동지, 친구, 친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6.13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더 큰 진도우 미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이동진이 달려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일궈낸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행복 진도우 번영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동진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녀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의자가 있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주미의 주미의 이명덕 이명동 이동진 이동진 민주당 주미의 이명동 이명동 이동진 이동진
죄송합니다. 뒤로 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이거 나와주세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춘미애 대표님을 모시고 이동진 군수님과 양력으로 소개해드려서 많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 사무장 조은준입니다. 민선 5기, 6기 진도 군수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치고 이제 다시 중단 없는 진도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진도 군수 후보로 입후보한 이동진 군수 후보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진 군수 후보는 진도군 임현면 상만리 출신의 아버님과 고군면 지만리 출신의 어머님 사이에서 1945년 10월 1일 태어나셨습니다. 진도읍에서 진도초등학교와 진도중학교를 다니며 어린 시절 꿈을 키운 후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3년간 복무를 육군병장으로 제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는 가족 모두 기독교인으로 현재 진도 명락교회에서 부부가 장로와 권사 직분을 맡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생활 40여 년간 무상으로 범죄 적과가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는 1975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하여 26년간 재직하면서 중국지사장, 서울지사장, 산업단지본부장의 중책을 맡아 국내외 토지개발사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으며 특히 2000년 북한의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책임자로 평양과 개성을 방문하여 북한 당국자와 입지 선정 및 협상으로 원우루 개성공단을 토닥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한국토지신탁사장으로 취임하여 전문 경영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2006년 제2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남학 신도시 건설사업과 나주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 등 전라남도가 역점을 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3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진도군수 민주당 후보로 2014년 민선 6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당선이 되어 지난 8년간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진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실현하는데 온 정열을 바쳐왔습니다. 이 후보는 농업과 수산업, 관광산업을 진도 발전의 3대 산업으로 정하고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과 사업을 확보하고 농수산물의 판매와 마케팅 그리고 활발한 투자진을 통해 산업 발전과 국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후보가 군수로서 많은 일을 한 점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도 후보 모습이 완전히 도시형으로 탈바꿈했으며 면소재지와 권역별로 지역개발 사업을 벌려 진도 전체가 한바탕 개발 현장이 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대명 리조트를 진도에 유치하여 현재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500억 그 대규모 사업으로 1차 사업이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면 진도 새로운 관광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도의 랜드마크인 진도타워 준공, 대한민국 최초 민속문화예술특구 지정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연속 5년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순으로 선정이 되는 등 관광, 문화, 예술 분야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152억 원의 진도군 지방 채무를 지난 3월까지 전액 상환하여 빚없는 진도군이 되었으며 또한 2018년 예산은 진도 창군 이래 3천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동진 선수권은 많은 일을 하였고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진도, 더 강한 진도, 더 좋은 진도, 더 큰 진도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이동진 후보가 달려갈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진 군수 후보께서 내빈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대표님이 오셨는데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아까 인사드렸고 김용덕 장관님 인사드렸고 서광원 아까 먼저 오셔서 인사드렸는데 순천 출신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김현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자리에서 우리 전 진도 군수 양인석 군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승만 전 군수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진도군의 의장으로 계시는 박근정입니다. 이따가 저희들끼리 좀 차분한 시간에 오신 분들 일일이 제가 또 호명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께하신 내외 기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존경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김용덕 전 장관님, 바쁘신 주말에 저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나가십니다. 저 이동진은 현명하신 우리 진도 군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민선 5·6기의 성공적 임무 완수와 민선 7기를 통한 진도 미래발전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단절보다는 자연스러운 정책의 연결로서 더욱 소통하고 더욱 노력하고 더욱 발전하라는 엄중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작금의 세계는 더욱 빠르고 크고 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국가적으로도 우리 진도군으로서도 또한 우리 국민들 개개인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 발전의 확장과 안정성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더 높이고 누구나 행복한 진도의 발전을 앞당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잘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둘째, 더 강한 진도의 발전을 위하여, 셋째,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진도 성공의 발전의 완성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소망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민선 7기를 통하여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가 예산과 사업을 획득하여 진도군 발전의 초석을 확실히 다지는 진도군의 능력 있는 CEO 군수가 되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더욱더 책임과 소명을 갖고 믿고 맡겨주신 만큼 더 큰 보답으로 진도 미래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공경을, 여성에게 지원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 이 목표를 군정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모든 진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이끌어 늘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책과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같이 중심에 놓이도록 노력하면서 든든한 신도의 내일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국민들의 자부심이자 대표 일꾼으로서 소명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피는 현장 일꾼, 구석구석 돌보는 진심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사회에 건강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거짓 여론과 헛소문으로 갈등을 부추기면서 불공정하고 불편한 지역 환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동진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서 현명한 진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책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잘 전달해 드리면서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진도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저희 동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믿어주신 만큼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박수 주신 만큼 더 크게 일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지니 오늘 아침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조선시대 야설이라는 시입니다. 눈 위에서 함부로 가지 말라 하는 것처럼 말아야 하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선현의 가르침은 변한 게 없습니다. 정책과 공약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온 길과 걸어온 길에서 나옵니다. 저는 평생의 공직생활에 이 좌우명을 항상 가슴에 두고 신중하게 생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새기고 또 새기면서 진도의 든든한 내일과 진도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저희 온몸을 바쳐 집중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 군수 후보와 부인 성경선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도를 특별히 방문해 주신 추미애 대표님과 김용록 전 장관님, 군수 후보 4분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서를 잠시 닫고 필승기원 시루떡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요. 서갑원 전 국회의원님, 양인섭 전 군수님, 김행자 여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축하의 박수, 필승의 박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추미애 대표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동진 군수님 승리를 지원하시려고 진도를 방문하셨습니다. 추미애 대표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월호 참사 4주기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들에게 명복을 빌어드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고 진도의 아픔을 치유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국가 묵념 한번 할까요? 예! 네, 자리에 앉으신 채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념. 네, 바로 해주십시오. 네. 제가 전국에 전개되는 지방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오늘도 여러 군데서 열리지만 다른 곳은 다 제쳐두고 이곳 진도의 이동진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왔습니다. 잘했죠? 김영록 전남 도지사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국회의원을 훌륭하게 역임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제1기 장관이 되시고 이제 다시 도지사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이동진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크게 격려를 해주셔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답을 하겠죠. 네. 우리 진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김영록 도지사 후보와 이동진 군수 후보가 크게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지 발언이라고 하면 큰일 나게 돼 있어. 오늘은 그냥 축하 발언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분께 경량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호응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안 와도 될 뻔했습니다. 이동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진 후보께서는 일찍이 정말 금의환향하시고 또 자수성가하신 후보입니다. 네, 이곳 진도가 고향이시고 정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하늘의 별을 따듯이 아마 그 당시에 이동진 후보자 서울대 법과대학 합격 이렇게 온 동네에 이 현수막이 붙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중앙부처의 토지개발공사에서 20년간 실력으로 성실감 책임감으로 일을 해와서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믿음직한 그런 우리 지방이 만들어낸 인물이십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 도전이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도지사도 탄생이 되고 그리고 함께 우리 이동진 군수 후보가 손을 맞잡고 진도를 확 바꿀 그런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도 그러면 보배로운 섬이다 그런 뜻이죠. 네. 보배로운 섬답게 우리
우리 진도가 전남의 관광명소 또 경제명소 또 우리 장관님께서는 특별히 진도의 특산품 해조류를 전 세계의 명품으로 소개하고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발전을 위한 공약에 우리 장관님의 평소에 소망인데 그것이 담겨져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그걸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요즘 대통령이 저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라고 자고 일어나면 늘 기분 좋다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제 5.18 행사가 5.18 38주년 행사가 광주 빵을동묘에 있었죠.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시는데 대통령 한번 이 다음에 더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이러시는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대통령의 지도력이 뛰어나시다. 남북관계도 착착 해결해내시고 골치 아픈 미국 북한과의 관계도 이제 물론 아슬아슬하게 고개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약속도 한 것이죠. 북미정상에 이르기까지는 서로 줄당기기 하겠지만 밀당이 있겠죠. 아니 연애를 하는데도 밀당을 하던데 전혀 정각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밀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는 깨지 않고 세계의 70억 인구가 마지막 분단의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데 그 70억이 다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를 희망하고 트럼프와 김정은도 이제 만나자 그래서 밀당을 하고 있는데 오직 못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70억의 예외가 있어요. 누굽니까? 홍준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저 사돈이 논삼은 배 아프다 그러는 사촌이 논삼은 배 아프다 그러지만은 이게 사촌이 논살 일에 비교할 일입니까? 혈육의 혈육이 서로 70년간 만나지를 못했고 서로 총질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적대의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 위해서 그 적대적인 총구리를 거두고 평화를 만들어내서 평화가 곧 밥이고 민생이고 경제인 겁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일자리 없는데 함께 남북이 소통이 되면 우리 남쪽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합쳐져서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북한과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된 섬이지만 통일이 되면 쭉쭉 뻗어서 연해주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동북 삼성도 가고 이제 이 진도에서 출발해서 가자 열차 타고 목포에서 출발했더니 어디로 갑니까? 저 파리도 가고 러시아도 모스크바도 가고 이렇게 대륙이 시작되는 곳이 이 한반도이고 그럴 때 우리 진도도 들썩들썩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동진 후보님은 진도에 머무르지 않고 저 중국 땅으로 중국 동쪽에서부터 저기 넓게 넓게 진출하겠다 그래서 이동진 후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한번 왔어요. 와서 이 분단의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상공에서 한 30분을 빙빙 돌다가 못 가시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서 정말 가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 소망이 그냥 정치인이 하는 뻔한 말인 줄로 착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단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인구들이 복잡한 데 살면서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보고 감탄을 했다고. 제가 나중에 미국을 갔더니 미국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가 DMZ를 갔다 온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직통 전화를 했는데, 부럽다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우리 미국 사람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우리가 말하는 평화 통일에 대한 진심을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긴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도 평화 통일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까지 멜라니아 여사와 삼보를 하면서 우리가 이룬 이 기적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방에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멜라니아 여사가 밤새 트럼프 대통령과 이곳이 평화가 소망이라는 설명을 다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을 담은 소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동진 후보님이 되시면, 제가 참 이 지도를 보니까 마음 참 아프네요. 이 벵골 수도를 지나가다가 우리 배가 서울을 침입한 거죠. 우리 이동진 후보께서는 아마도 이 섬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과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복지와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런 행복한 군정을 펼치실 후보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할 것이고, 우리 김영록 부지사 후보라고 너무 길죠? 후보 떼버렸으면 좋겠네요. 아직 6.13이 안 지났으니까 김영록 도지사도 함께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신 추미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추미애 대표님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먼저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요. 한글 맞습니다. 저도 나중에 수련해서 배고파서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